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병 환자가 늘고 있는 중국이 이전보다 전염병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전히 확진자, 사망자 수를 줄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중국 문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압디라흐만 마하무드 WHO 경보 및 대응 조정부 책임자는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해왔다라고 말하면서도 중국의 감염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 판케르크 오버 WHO 전염병 기술 책임자는 중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메워야 할 매우 중요한 정보에 격차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 내 전염병 확진 상황은 전염병 발병 이후 역대 최악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버렸고 그동안 해오던 중국인들의 이동 제한을 해제해버려 현재 국제사회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인들은 그런 거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명절 춘절을 즐길 뿐이다 라고 말하며 해외여행을 마음 편히 떠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보니 무려 10개가 넘는 나라가 중국에 대한 입국 방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오직 우리 한국과 일본에게만 보복 조치를 취하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인들은 한국의 격리 시설이 최악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됐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2월 말까지 외교 및 공무 그리고 필수적 기업과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 중국 내에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이런 한국에 반발하며 사지도 가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며 노한국 운동으로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이 중국 관광객을 환영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국 여행을 가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어째서 중국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 감히 한국이 중국을 막으려고 한다고 분수도 모르는 것들,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게끔 중국인들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지난 12월 해외 유입 확진자 1,777명 중에서 14.2%에 해당하는 253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한 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급기야 달아나기까지 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었죠. 이렇게 중국인들이 스스로 입국 강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저러한 반응은 중국인이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땐 참 아이러니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1일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제도를 중단해버렸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까지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10일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이죠. 중국 이민관리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서 한일 국민에 대한 경유비자 면제 제도 잠정 중단과 도착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들이 똑같은 규제를 시행했고 모로코의 경우 전면 입국 반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굳이 우리 한국과 일본에만 왜 그런 강한 규제를 한 것일까요? 이거야 말로 중국인들의 자격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한국의 격리 시설에 대해 욕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근 웨이보에서는 실제로 한국 격리 시설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제공하는 격리 식사는 평범한 샌드위치에 김치, 우유가 전부라고 말하며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이에 항의를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는 글들도 여럿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샌드위치와 우유 외에도 밥과 다양한 반찬이 담긴 도시락이 보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반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의 안전한 격리를 위해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3개 호텔을 격리시설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고, 해당 호텔은 우리 국민도 이용하는 객실로 객실마다 모두 침대가 있고 온수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깨끗한 화장실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식사 역시 보셨다시피 전문 도시락 업체가 매일 다른 메뉴를 객실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이런 억지에 한국인들을 비롯해 외국인들은 힘을 합쳐 중국의 말도 안 되는 격리 시설에 대한 후기를 전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베이징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건물에서 격리를 했다고 전하며 숙소 바닥은 새카만 먼지투성이었고 온통 소독약을 뿌려놔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고 했습니다. 또한 환기부터 하고 수세미와 고무장갑, 욕실 세제를 꺼내 내가 청소를 했다. 바닥에 흙먼지와 쓰레기, 곤충 사체를 치우고 손이 닿는 부분은 모두 수세미로 박박 닦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저우의 한 호텔에서 격리했다는 한 네티즌은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 힘든 부분이 있었다. 또한 호텔 측은 소독약으로 복도와 객실문 등을 소독했는데 냄새가 객실문 아래 틈으로 들어왔다. 사흘째가 되니 두통이 와서 틈을 수건으로 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같은 사진을 보이며 냉장고가 없지만 영하의 날씨로 창문 사이에 생선을 보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 내 격리 시설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은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외국인들은 차라리 도쿄 올림픽 당시 선수들이 이용했던 골판지 침대가 훨씬 나은 수준. 중국은 도대체 왜 한국에 이런 조치를 강화한 거야? 지들은 하나라도 잘하는 게 없으면서 왜 한국에 그런 거야? 한국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데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맹렬히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이번에 칼을 제대로 빼들었다며 중국에 대한 날이 선 규제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하면서도 더 많은 국가가 한국, 미국, 일본처럼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엄연히 보복이다. 이건 잘못됐다. 누군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잘못됐다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중국인들만 모른다. 자기들이 진짜 과거의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어림도 없는데 말이야. 사회는 변화하고 세계는 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혼자야.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제약이 많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중국은 왜 자신들이 고립되고 있는지 너무 모른다. 심지어 중국은 강경책만을 펼치고 있어. 뭘 모르는 거지? 중국이 중국한 거일 뿐인데 뭐 굳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거야. 하지만 중국인들은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자신들이 얼마나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할 거야. 중국인들은 예부터 그랬거든. 자신들의 역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말이야. 전혀 생각하지 않아. 한국은 이번에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나 한국에 가봤는데 격리시설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어. 물론 내가 격리됐다는 거에 참담함을 느끼긴 했지만 꽤 만족스러웠어. 호텔 시설도 괜찮았거든. 나도 몇몇 나라를 업무 때문에 가게 되면서 격리를 해봤는데 한국은 꽤 괜찮은 편에 속했어. 완전히 5성급 호텔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꽤 좋은 편에 속했어. 그런데 중국. 중국도 가봤지만 중국은 냉장고도 없고 사람들은 마치 나를 격리가 아닌 감금을 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중국을 가봤는데 중국은 마치 나를 범죄자 취급했다니까? 정말로 기분이 더러웠어. 그런 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가 격리 시설이 엉망이네, 격리 방법이 엉망이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좀이 아니라 많이. 모두가 나서서 중국을 왕따시킬 수는 없어. 아무래도 중국은 강대국이니까. 그러니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섣부른 규제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니까. 똑같이 당해보지 않으면 평생 그 고통을 모를 거야. 본인들이 현재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말이야. 1대1로 사업 역시 마찬가지야. 마치 깡패 같다고나 해야 할까? 물론 때리는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인지 전혀 모를 테지만 이번에 꽤 한국이 적극적이었어. 완벽히 노선을 정한 것처럼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현재 중국은 부동산 경제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럼 결국 사회는 또 엉망이 돼버릴 거야. 아마도 과거처럼 말이지.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